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부산하면 그거 좀 정리하려고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운동장 가면은 뛰어놀으라고 운동장에 풀어놓는 건데 그거 그 꼴을 못 보고 뛰어다니면서 그거 못하게 하는 애들이 있다고. 안녕하세요, 설친이 여러분. 오늘도 우리 반려견들의 사생활을 슬쩍 엿보고 그 마음을 알아보는 독인 더 박스. 박스 손흥민인가요? 뭐 네. 어떻게 해야 돼? 이건가요? 네. 이건가요? 네. 아, 오늘도 재밌는 사연이 있어서 골라서 와봤어요. 아, 오늘도 썸네일이 상당히 강력합니다. 귀여움과 귀여움이 만났어요. 아, 너무 귀여워요. 이름이 얌마. 얌마입니다, 얌마. 얌마! 아하. 아, 대충 어떤 내용인지 알것 같지만 사연을 한번 보고 영상을 한번 다시 보죠. 안녕하세요. 5살 말티즈 얌마와 또미와 살고 있는 보호자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첫째 강아지 얌마가 저희 아기가 놀이기구를 타거나 뛰어다닐 때 아기를 향해 짖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얌마랑 또미와 함께 살았고,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도 강아지들을 괴롭히지 않게 적극적으로 저희가 보호해서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 너무 좋은. 저는 제 영상 아까 처음에 보면서 그 얘기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아기가 강아지 짖어도 뭐라고 반응도 안 하고, 맞아요. 오히려 이제 요 상황에서 막 하면서 막 뛰고 잡으려고 하고 같이 소리 질러버리면 얌마는 더 소리 지르는데, 맞아요. 그게 없어서 엄청난 트레이너의 조건을 타고났나 했는데, 네. 역시 조기 교육이 중요하군요. 아, 너무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아기 돌이 지난 이후부터 뛰어다니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니 첫째 얌마가 아기한테 짖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제 생각에는 얌마가 아기보다 자기 서열이 위라고 생각해서 이러는 것 같기도 합니다. 특히 안방에서 아기가 장난을 칠때 짖음이 심합니다. 우리 얌마의 마음을 알려주세요. 라고 네. 하셨습니다. 영상을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왜 짖는 것 같아요? 저는 얌마 입장에서 이 행동 자체가 이해가 안 돼서 짖는 것 같아요. 하지만 뭐야 너? 약간 익숙하지 않아서 짖는? 그쵸. 그리고 원래 강아지들이 뭐에 되게 반응하냐면 빠르게 움직이는 것들. 그리고 소리도 지금 상당히 좀 많이 많이 들리고요. 하고요. 이거를 어렸을 적부터 들은 게 아니라 이제 갓 돌이 지나면서부터 아기가 움직이고 라바를 이제 막 타고 막 아래 위로 빠르게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익숙할 리가 없겠죠. 한 번도 본적 없는 상황인 거예요. 얌마 입장에서는 아기가 이렇게 자기보다 높아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키가 커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어색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부산하면 그거 좀 정리하려고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중재자. 운동장 가면은 뛰어놀으라고 운동장에 풀어놓는 건데 그거 그 꼴을 못 보고 뛰어다니면서 그거 못하게 하는 애들이 있다고. 이것도 어떠한 이제 성향이 있을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아, 그놈의 서열 난 진짜 어디 뭐 토론회를 한번 해야 되나? 이미 유튜브에 근데 많이 예, 아직 말씀하셨는데. 제가 힘이 좀 약해서 그러는데. 아, 자, 서열이 뭐죠? 힘대 힘으로 자원의 우선순위를 가져가는 걸 서열. 그렇죠. 자원에 대한 우선 접근 권한이에요. 제가 보호자님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우리 아기가 이유식 같은 거뭐 이런 거 먹을 때 얌마가 와서 뺏어 먹는 경우 있었는지 한번 이렇게 볼게요. 내가 서열이 더 높은 사람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정도로 말릴 것인지. 지금 제가 딱 멈췄는데 이제 고래 눈 웨일아이 같은 거 약간의 스트레스 시그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요. 내가 서열이 높으면 난얘 잡아와가지고 이렇게 안칠것 같은데 막 물면서 덮쳤죠? 그런 모습들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서열적인 문제는 아니다. 네,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강아지들은 내가 어렸을 적에 익숙해졌던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안정감을 가지고 처음 만나는 자극들에 대해서는 그것과 친해지는 시간이 걸릴 수가 있는데 지금 돌이 지난 지 얼마 안 됐고 얌마 입장에선 강력한 자극이에요.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얌마 입장에서는 누워있던 아이가 갑자기 진격의 거인이 된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일 수 있어서 아유 좀 가만히 있어. 야 이거 뭐야 이거 좀 이상한데 난 이거 별로 좋지 않은데 라는 표현을 그냥 그대로 딱 거기까지 거기에 무슨 저의가 들어있다거나 뭐 서열적인 면이 들어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이제 솔루션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친구들이 참 많이 왔잖아요. 시기가 지나면 좀 많이 괜찮아졌어요. 그게 이제 아이들이 음식을 많이 흘리기 시작할 때부터. 사이가 나빠 보이지는 않는데 우선은 가장 먼저 시간을 좀 줘야 될것 같아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도 그렇고 모든 동물들은 처음 느껴보는 자극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이고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계속 되다 보면 점점 그 자극에 익숙해지고 줄어들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높습니다. 그럼 이제 트레이닝적으로 좀 해주려면 뭘 해주는 게 좋을까요? 저는
그러면은 이제 보호자님께서 어쨌든 아이를 지금 키우고 계시니까 계속 집에 있으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접근을 해볼 건데요. 아이가 저렇게 장난감을 타거나 움직이거나 할 때마다 좀 준비해둔 트릿을 계속 좀 뿌려줄 것 같아요. 그쵸.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렇게 감정이 나빠 보이진 않거든요. 조금 어색하고 맞아요. 싫은 거지 막 저 아이를 내가 해치겠어 막 이런 감정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기다려를 시켜놓은 상태에서 올바른 행동을 유도한 상태에서 아이가 저런 걸 타게 하면서 거기서 반복적으로 칭찬을 해준다거나 그쵸. 그러면서 차근차근 익숙하게 해준다거나 하는 교육들 괜찮을 것 같고요. 네. 뭐 가장 좋은 건 우리 아이가 우리 얀마를 트레이닝을 시키는 건데 아직은 좀 나이가 어려운 나이예요. 보통 한 3살에서 5살 정도는 돼야지만 서로 소통을 하면서 아이들을 리더로 받아들이거든요. 좀 고생을 하시겠지만 지금 큰 문제는 아니다. 대부분 아이 키우는 집 그리고 우리 강아지가 조금 지짐이 있는 아이들 좀 예민함이 한 방울 섞여 있는 아이들은 이런 과정을 모두 거치게 된다. 기본 교육을 정말 꾸준하게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특히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뭐 베이비 게이트든 또는 공간 분리가 되는 공간이든 기다려 교육이든 이런 교육이나 관리를 정말 잘 해주셔서 우리 아이를 얀마한테 소개하는 시간을 좀 길게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아이와 강아지가 같이 사는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이 이외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또 그런 댓글을 살릴 수 있거든요. 애기랑 강아지 왜 같이 키우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털 절대로 기도에 끼이지 않고요. 존스홉킨스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 아이들이 태어난 지 1년 이하의 강아지랑 같이 자란 아이들이 아토피 알러지성 질병의 확률이 50% 낮아진다. 오히려 면역력이 더 생긴다. 네, 강해질 수 있다. 연구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드시더라도 같이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독인더 박스. 안녕.